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?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. 무속인의 아들이잖아. 혹시 이 아이가 여친을 만나서 장가를 갔을 때 그 부분에서 인간이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찍고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 부분이 나는 그런 거지. 그런데 내가 내림을 받고 한 번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내 남편을 위해서 빈 적이 없어요. 왜? 나 믿고 따르는 우리 신도들 저 가정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는 더불어 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내가 신의 제자길 가면서 헛된 짓 안 하고 헛된 마음 막 맞고 욕심 안 내면 그게 우리 아이한테 내림이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한테는 더불어 같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컨대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를 빈 적이 없어요. 근데 올해 우리 아이가 승진할 것 같대.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엄마 제가 승진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정월달에. 그래서 기도를 가면서 지리산 갈 때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신도들 초를 다 켜드려요. 선생님 그걸 키우셨어요? 처음으로 하나 켰어요. 승진했어요. 여기서 의문점. 신도분들 거 초 같이 키웠잖아요. 네, 네. 냉정하게 아드님 거 더 열심히 비신 건 아니죠? 아니 그건 아니에요. 맨 마지막에 올렸어요. 양심상 우리 아들도 공짜로 안 했어요. 돈 내놔 그랬어요. 여기 보면 우리 신랑 것도 있고 우리 아들 것도 있는데 저는 10만 원씩 등급 받았어요. 저는 절대로 공과사는 구분합니다. 돈 받아요. 만약에 아드님이 배우자 대사로 모시고 왔어요? 이미 왔어요. 아 왔어요? 네. 혹시 뽑아보셨어요? 아 그럼요. 맞죠.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네요.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심정으로 네. 내가 하면 사적인 마음이 들어갈까 봐 이걸 들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 나의 신엄마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넌지시 엄마 이 사주 좀 한번 봐줘 이러고 가서 보고 그것도 못 믿어서 굿당에 가면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. 선생님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이러고서는 한번 좀 봐주세요. 그러고 쓱 봤지. 궁합 중요해요. 아주 중요해요. 한 사람의 엄마니까 내 아들이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도 궁합은 보러 갔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봤는데 안 맞아요. 그러면 선생님도 커트를 분명히 하시겠죠? 저 비방 쓰죠. 배경이 지금 철학하시는 분 안경 낄까? 안명해 주셔야 돼. 우리 이름도 해줘요. 영으로.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.